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업 레미콘 운전하는 차차라고 합니다. 최근 이슈되는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멘트 공급량이 굉장히 축소돼가지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멘트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축물, 개인주택, 빌딩, 빌라, 그리고 아파트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되는 곳이 도로건축, 그 다음에 이제 맨홀공사, 기초공사, 축대공사 등이 있습니다. 보통 도로건설, 축대공사, 맨홀공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관공서나 관급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아니면 시지자체에서 운영돼서 발주를 넣어서 건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개인이 하지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멘트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겪는 부분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내가 만약에 개인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단독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시멘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많이 쓸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어느 정도 사용하실 건가요? 이제 확인해 보면, 아, 저희가 공급을 한 600루베 정도 칠 건데요. 600루베면은 몇 대라고 우리가 이제 레미콘 시멘트를 차에다가 적재했을 때, 6루베를 싣거든요. 6루베. 600루베는 총 100대 아니에요? 100대. 100대, 개인이 100대면 진짜 많은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뭐 1000대, 2000대, 3000대 이렇게 계약하거든요. 만루베, 뭐 2만루베 이런 식으로 공급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 차이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단가도 개인 거래 가격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공급 체결할 때 용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 차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장기적으로 거래하고 바로 하루아침에 막 2만 루베를 바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는 이런 현장이 있을 수 있고 개인 현장은 보통 두 달 안에 게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계약 자체도 틀리고 우선순위에서 약간 조금 우선순위 공급 대상에서 조금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단가나 계약 금액에서도 퍼센테이지로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아마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한차 납품 가격이 6루베잖아요. 1루베당 가격이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9만원, 10만원 차이에 그 다음에 현장이 어느 정도 조건이 좋은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원 납부가의 120%까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물량이 적고 현장이 협소하고 좋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뭐 공급가액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었을 때 이제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납품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뭐 이번에도 한 차례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기존에 한 2, 3년 전만 해도 납품가가 한 6만원 선이었어요. 1루베당 그러면은 6, 7, 42, 40만원 3, 40만원에 공급되던 레미콘이 지금은 거의 60만원 가까이 육박한 금액에 납품되고 있죠. 아파트 84제곱미터 즉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동에 한 층에 3개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용량이 보통 한 50대 기준 300루베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시멘트 공급가액이 지금 2배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비는 상승합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인상돼서 기존에 공급받았던 2-3년 전에 공급받았던 분양가는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고요. 당연히 상승이 된 금액으로 분양가에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억대에 분양받았던 수도권 외곽 쪽은 아마 그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4억 중반? 최저가 4억 초반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많게는 4억 중반에서 5억까지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이런 메이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영향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택 건축할 때도 아마 인상폭이 반영돼가지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건축됐다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한 150% 이상? 4억, 5천, 5억 요 정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비 인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레미콘 시장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자고 하면은 저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물량은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대략 한 체감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가면 갈수록 건축하는 건축물이 좀 줄어들고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고 2년 전에 분양했던 게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마무리 지어져 있는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저희가 나가는 현장들을 대부분을 보면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기준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현장 위주로 납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보면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될수록 물량은 감소를 할 것 같아 보여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운반 단가는 올라갑니다. 이번에 확정된 게 작년에 저희가 협상해서 딱 확정된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상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되면 또 이제 물량이 조금 준다 하더라도 반영된 물가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한 5%에서 10%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향후에 앞으로는 더 올라가겠죠. 내년에는 좀 더 운반 단가가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이유는 단 하나, 소모품, 그 다음에 레미콘을 구매하는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들이 상승했고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영치는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공급가의 상승과 플러스로 이제 운반 가격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나 그래도 오차 범위를 보자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쪽이 가까워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개를 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90개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운반 단가 인상폭이 10% 정도 올라간다고 쳤으면 거의 뭐 레벨이 같이 맞아지겠죠. 조금 적거나 아마 그래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8년차 근무하고 있는데요. 레미콘 시장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분양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리사이클 주기가 상승과 하락 주기는 4년마다 주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4년 상승, 4년 하락 또는 4년 보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가 워낙 강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상승 하락을 논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적절하게 평균치를 유지하면서 보합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시장은 살짝 얼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분양되었던 시장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해서 이자를 조금 더 약함세를 보존해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1주택, 2주택, 3주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율도 있고 먹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 지금 분양되어 있는, 지금 막 분양을 하거나 분양할 예정인 단지들의 가격이 예전에 분양됐던 그 가격을 절대적으로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팩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억 후반대에 지난 한 2년 전에 분양했다고 하면 지금 분양가가 5억대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료 이동까지 같이 출시해서 그거를 겸사겸사 맞춰주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도 그거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1억 정도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상황을 보면 쉽지만은 않을 거다. 대신에 여기서 또 영끌 하시는 분들은 가계부담 요소가 굉장히 크죠. 자, 월급을 35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쓸게요. 그러면 영끌을 해서 구매를 한다고 치면 3억 정도를 땡긴다고 치면 한 달에 납입해야 되는 원리금이 대략 한 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200 정도 들어갈 겁니다. 160에서 200 사이.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랑 이것저것 사용료 내야 되잖아요. 그럼 200에서 250만원 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택에 차지하는 비중과 포지션이 크다고 하더라도 250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350 받아가지고 250 처리하고 100만원으로 생활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러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350 정도의 급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 시장이 좀 뭐 낫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싸잖아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자 똑같이 뭐 100만원씩 내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둘 다 똑같은 거죠, 상황은. 월세는 더 올라갔죠. 이자를 충당하는 금액의 포지션이 월세로 이동했기 때문에 월세 비용도 거의 뭐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들어가는 건 사실 똑같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임대주택 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연구임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임대는 똑같아요. 어차피 보증금 넣고 들어가는 거라 그 보증금도 대출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일반 LH 소형형 주택을 공급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가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12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가족 수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뭐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었지만, 그때는 10만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임대료가. 거기다 관리비 20만원 나오면은 주택을 이제 의식주 중에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200만원 대 30만원 뭐가 유리하냐 이거죠. 그 170만원을 저축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삶의 어떤 다른 비중에 차지할 수도 있고, 사업 자금에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이죠. 내 삶의 보금자리를 넓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리냐, 아니면 주택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영구임대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 한 150만원 이상을 다른 곳에다 사용을 하냐, 이 차이인데, 뭐가 정답이고 안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비중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저는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선택했고, 물론 뭐 100% 뭐 대출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와서 선택을 했는데, 자, 앞으로 일단 시멘트 시장이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측은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분양시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100%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분양받았던 단지보다 아무래도 향후에 분양하는 분양단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의 가격이 무조건 상승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런 의미하에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거고요. 저는 뭐 부동산 투자자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크게 관심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멘트 공급량이 진짜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것보다도 다른 각도로 따지면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이렇게 투자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시장에 혼동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조금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멘트 공급가액 3년 전보다 대략 한 체감적으로 봤을 때 6만원 선에 납품됐던 게 지금 10만원 가까이 9만원 10만원 그러면 상승된 비중은 대략 한 150%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있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거기다 마진을 붙이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려지게 마련이겠죠. 그리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분양가보다 보통 20%에서 30% 이상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운 건 기존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기존에 분양됐던 게 싸 보이는 현상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가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뤄지겠죠.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다를 겁니다. 이거는 수도권 외곽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입장이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존에 분양되어 있던 분양단지를 구매하는 건 무조건 싼 건 확실해요. 하지만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현실이잖아요.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양주 옥정동에 있는 회천 신도시에 기존에 분양되어서 거래되어 있는 거래가 나오는 분양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지금 분양가, 그러니까 기존에 되었던 분양권의 거래 가격 보면 분양가에 준하는 가격입니다. 지금 구할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새로 분양하는 단지 이거보다 무조건 비쌉니다. 4억 초반 또는 중반 이렇게 형성될 거고 많게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공급가액이 철근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거의 150% 이상 올랐고 3만원이죠. 9만원에 납품되던 게, 6만원에 납품되던 게 9만원, 10만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선에 구해야 하고 한차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원에 공급받았던 걸 60만원에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게 한 동당 보통 50대 들어가니까 20만원씩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50, 1000만원 차이 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액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자, 좋은 동, 좋은 층, 전변동, 좋은 층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 급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을까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구매하라고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분양하는 분양단지는 이 금액은 없다 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멘트 공급가액이 올랐고 건축사나 건설하는 입장에서도 마진이 있어야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나 이자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PF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굉장히 크게 발생돼서 그 이자 감당치랑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졌을 때 마진도 있어야 되니 있어야 당연히 건축을 시작하겠죠. 건설 현장의 인부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기타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납품하는 납품가에 그 다음에 운반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뭐 우리 이제 소비자들 수요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요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모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팩트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질문 주셔도 제가 현실적으로 지원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현재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해드리는 건축하는 건설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매나 아니면 투자에 어떤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